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우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시대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자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와 같이 되어지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조차도 미혹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그만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는 역사라고 무조건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가면 음료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 음료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는 음료. 우리 계시록 16장 13절로부터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용의 입. 이것은 용은 사단 마귀. 를 말하고 있고 또 짐승의 입은 적그리스도의 입을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영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 적그리스도도 똑같은 사단의 영이 쓰임을 받지만 용은 권세자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임금들이 될 수도 있고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권세자들의 입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말이죠. 말. 어떤 말.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결국은 귀신의 영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 모든 곳에 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하나가 되어져서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냐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모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아무나 교회라고 목사라고 한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잘 분별하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말로만 하고 있는 그 말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그 말은 하는데 그들의 삶이나 행동이나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갈 때에 그들이 양의 옷은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잘 살펴서 알아보고 그들이 맺는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말은 아주 잘하고 있고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행동이 어떠한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자기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 갈라디아서를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서 다른 복음에는 그렇게 잘도 믿고 따라가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라고 말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무엇을 뺏기 위해서 자유를 뺏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데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떨어뜨리게 하는 일.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한테 혹시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거기에 실족 당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정말 갖고 있는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자유함을 빼앗아 버리고 뭔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매임을 받게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집회를 오셨어요. 근데 집회를 오셔서 계속 뭘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암송하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라고. 그분은 정말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서 줄줄줄줄 성경을 외워서 뭐 그냥 입에서 성경 말씀밖에 안 나와요. 대단하게 보이시죠? 그게 대단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성도들한테 너희들은 성경을 암송만 해라. 성경? 그냥 암송을 해라, 외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자매가 굉장히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의 자유를 가졌던 자매인데 자기는 아무리 외워도 암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며칠 동안 집회 동안 듣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 심령이 메어가지고 자유함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성경을 아무리 외울래도 외워지지도 않고 성경을 외워지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나는 부족하구나 싶고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 속에서 막 있던 자매가 갑자기 눌린 거예요. 기쁨도 없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인가 싶기도 하고 자책과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과 이러한 것들로 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을 암송해서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다면 더없이 좋은 겁니다.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그런 식으로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성경 읽는다고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없다. 성경이 내 안에 새겨져야지 되니까 성경을 많이 외워라.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제한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릇이 좁은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용납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그 상태대로 기다려주시면서 이끄시면서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은혜 받은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지금 1의 단계인데 갑자기 10의 단계를 뛰어오르기를 원해서 그것이 안 돼서 낙심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속이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그릇만큼 거기에만 채워지기를 원할 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릇마다 역할이 다르다고. 종재기는 종재기만큼의 역할만 하면 되고 대접은 대접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마다 그 역할이 되어졌을 때 내 그릇이 처음에는 간장 종지만큼 적었지만 은혜 안에서 더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주님이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릇이 조금씩 조금씩 더 커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감사하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 회개시키시는 만큼 회개하시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로 섬기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분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정말 평강과 안식을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고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내 마음에 오직 그게 전부가 되어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하고 봉사 뭐 얼만큼 많이 하고 성경을 줄줄줄줄 다 외우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연합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교회를 다닌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 십자가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아니 내가요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나 귀신도 쫓았는데요, 나 방언도 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왜 모르는가요? 사역에 치우치다 보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은사에 치우치고 은사가 충만하다 보니까 뭔가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발견하고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고 한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말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침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하는 말씀을 먹고 내가 점점 더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주신 주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자라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리는 자라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열심을 내서 그 열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라면 그것은 뭔가 잘못 배우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호색한다 그랬어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색하는 것을 무엇을 호색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러면서 거기서 호색이 나옵니다. 그것은 또 우상 숭배와도 또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점치는 것도 다 포함되어진 것을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 그런데 18절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체의 내 어떤 열심으로 나아가서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그것은 호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을 내면서 십자가의 그 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비웃고 비판하고 그리고 다른 길을 말하는 것. 이와 같은 사람들이 호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절대 함께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면 육체의 소욕은 버려야 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기 때문에 절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인데 육체의 소욕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는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살펴보세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가르침은 이 육체의 소욕을 충동해서 그 길을 따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호색을 즐기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16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말 참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무엇으로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반석을 쳐서 낸 그 물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고기와 부추를 원했을 때 메추라기가 내렸지만 그것이 그들의 이빨 사이에 꼈을 때 죽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고기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메추라기가 한 달 동안 내렸거든요. 이 입에서 그 고기 냄새가 신물이 날 정도로 주셨다 이 말을 해요. 육체를 구하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것을 구하는 사람한테 주십니다. 그런데 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영을 죽이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육체의 것을 따라가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도 나중에는 자기 배를 섬기는 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변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배를 섬긴다는 건 뭐예요? 내 욕심. 우리 배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든든하고 배불러서 기분이 좋죠.
우리 육체의 소욕을 채워서 기분이 좋게 된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채우면 그 사람은 그만큼 영은 굶주려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영의 말씀을 먹고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삼는 자들이라고 3절에 말씀을 합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할지라도 복음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심령의 탐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인 겁니다. 주의 말씀처럼 많은 말을 하여도 그 말씀이 육체와 연관이 되어지는지 영과 연관이 되는지를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 하신 말씀이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들이 예언을 말해도 그 예언이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이 시대는 나팔을 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을 깨워서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왜 잠자고 있느냐 하면 바른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되겠지. 안일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이러한 영혼들은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깨어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깨어있는 자는 항상 내 심령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사람. 아멘.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지를 늘 나를 살피고 돌아보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있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정결한 신부로 단장될까 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을 더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더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께로 가까이 오시고 만나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면 주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탐심으로서 그와 같이 지어낸 말들은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인생은 부족한 자이니까. 여러분, 타협 없어요. 다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 주실 뿐이지.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모든 주위의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적당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연합은 거룩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매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육적인 생각으로 어떻든 간에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자꾸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자들이 많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10절과 11절 봉독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할례파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이 안에 그대로 품고 있기 때문에 잘못 가르쳐서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 뒤에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안에서 상처받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절대 하나가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와 같이 어떤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인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한 사람은 주께서 보실 때 가증하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 못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정말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자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헌금 열심히 했는데, 봉사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걸 원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깨워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미혹을 역사하십니다. 사단만 미혹을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미혹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욕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혹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혹을 받는 것은 왜 이와 같은 미혹을 받고 내가 여전히 내 심령 안에 더러운 정욕이 남아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배에서는 나요 나요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도 딱 접목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버려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해야지 내가 이것만 취하고 이것은 옳아 이것은 싫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는 사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믿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임박한 그 진노가 그 재앙이 그 심판이 이미 예비된 속에 내가 자처해서 들어가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미혹을 역사해서 뭔가 스스로 만족해서 선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무엇으로 판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경건의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아멘? 다른 능력은 없어요.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이적과 표적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적과 표적, 거짓 선지자들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진짜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 자, 십자가의 능력은 그럼 뭐예요? 나를 죽게 하는 거. 나로 육체 완전히 죽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거.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함이에요. 진리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은 어디서 오냐면 십자가에서 은혜 안에서 와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죽어야 온다는 거예요. 죽어야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고 있어. 저거 안 되고 있어. 이거 내가 구하는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도록 할 때까지 나는 그냥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면 진실로 자유하죠. 열심히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나만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또 주위를 돌아보고 이 시대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근데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으로 표현했어요. 누룩은 잘못된 세상 것이거든요. 죄에 속한 것이거든.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한 건 이건 종교적인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율법의 행위로 또한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취하라는 말씀을 해요. 그럼 헤롯의 누룩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건 정치적인 누룩이에요. 정권, 정치, 이 세상의 권세, 이런 어떤 명예, 이런 것들에게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미혹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영광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심령에 그럼 우리는 아닌가? 우리도요. 높아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있고요.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 있어요. 이게 다 누룩입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바로 육체의 정욕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죄의 누룩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묵은 누룩 또는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는 누룩 없는 덩어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덩어리인데 우리에게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인데 옛것이 있다는 거예요. 옛 습성, 옛 구습, 또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옛 사람들이 내 안에 있어서 새롭게 된 누룩 없는 자로서 살려고 할 때 얘네들이 자꾸 더럽힌다는 것. 그래서 이 묵은 누룩과 악에 찬 누룩을 다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내어버리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쉽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아직도 육체에 원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얻었는지를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누리고자 더 알고자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세요. 하나하나 미처 구하지 않았는데도 싹 걷어가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사건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어떨 때? 그냥 거기서 벗어나기 싫어서 몸부림칠 때는 그렇게 힘들게 빠져나가요. 하지만 은혜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고 십자가만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주님이 쉽게 그 모든 것을 건져내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보혈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올라올 수 없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 멸망에서부터 내가 돌아설려면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믿음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미처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느 날 변해 있더라. 우리 집사님이 어느 날
머리 아픈 게 싹 없어졌다 그랬죠. 내가 그 머리 아픈 거 고쳐서 고쳐서 구한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머리 아픈 게 싹 없어졌어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너무 몸이 약하고 늘 편두통 때문에 하루에 진통제를 한 알 먹다 두 알 먹다 나중에 세 알까지 먹을 정도로 편두통이 심했어요. 소화불량에 뭐 먹기만 하면 체하고 지나가는 감기 다 나를 통과해야 되고 이 면역도 없는 데다가 하여튼 남이 아프다는 거나 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렇게 몸이 약해서 늘 아팠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주님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까 예수님의 은혜만 하다 보니까 약한 것 같은데 안 아프고 약한 것 같은데 감기도 안 걸리고 약한 것 같은데 두통도 없고 약한 것 같은데 소화도 잘 되고 분명히 약한 것 같은데 너무나 이렇게 건강하게 선교도 다니고 주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참 기쁘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조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요동하려고 하면 뭐 하겠어요? 빨리 내치죠. 저는 얼른 내 마음의 평강으로 다시 자리 잡게 그렇게 합니다. 늘 나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내 안에 얼마만큼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그 평강이 곧 나에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강함을 어떻게 유리할 수 있냐 아침마다 말씀으로 늘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없는 삶은 가능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살면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럴 때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씩 하나씩 나도 모르게 채워져서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질수록 더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모든 일을 누가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더라.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하시더라. 나는 그 은혜만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니까 주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니까 겸손하게 되어지고 내가 자랑할 게 없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게 되어져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정죄함이 올라오려고 다 고개를 내미면 금방 뭘로 해요? 너는 네가 받은 은혜는 어떤데? 너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얼마나 있니? 저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더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금방 그게 싹 없어져요.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그와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자유하면서 언제 예수님 오시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자니까 당연히 예수님 앞에 들려 올라가게 되겠죠. 이와 같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고 헤롯의 누룩과 같고 묵은 누룩과 같은 것들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늘 십자가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임박할 이 하나님의 심판은 홀연히 찾아옵니다. 매일을 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주무시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이제 오실 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늘 예수님의 평강이
안식이 내 안에 있어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한테 늘 맡기고 맡겨서 나는 자유하고 주님께 그 모든 걸 맡기되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문제 또 내 가정의 문제 또 내 주위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내 심령 안에 온전한 평강이 임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